네, 국민 여러분, 팩트TV와 고발뉴스가 함께 팽목항 현장에서 진실만을 가려서 보내드리는 생중계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네, 저는 팩트TV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시냐는 말씀으로 저희가 참 묻기가 정말 죄송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가 계속 피해자 가족분들을 말씀 구구절절히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시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저희들한테 편지만 보내주시고 쉽게 나서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차 현장에 날아와 계신 우리 저 자원봉사자 시민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김재수 왔습니다. 네, 조남은 정권입니다. 네, 김재호 소신 정권 선생님과 함께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면서 보고 느낀 점, 제가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너무나 또 좋은 그런 제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저희가 저희 팩트TV와 또 고발뉴스만을 의지해서 뉴스를 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5시 현재 선체 세 곳에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4시 55분 금형조끼를 입은 신혼 미상의 여자분 시신이 한구 인양이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30분 사망자 30분에 실종자 272분 네.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시 현재 조류가 약해져서요. 다시 또 이제 조류가 약해지는 시점이 돌아왔죠. 민간군이 합동팀으로 수색을 다시 재개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실종자 가족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거짓말 네. 일삼고 있고 언론 플레이하고 있다. 또 실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도 또 보고를 드릴 건데요. 그런 분노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청와대로 가자라고 네. 하는 그런 또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분주하게 네. 저희 팽목항 상공 위를 소방 헬기인가요? 네. 네. 경찰 헬기군요. 네. 경찰 헬기가 계속 낮게 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오늘 팩트 TV 네.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 이틀 동안 같이 취재하면서 네. 느낀 점 먼저 좀 시작 삼아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기존에 보도됐던 언론과 저희가 바라본 현실의 실상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점을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희가 현장에 직접 와서 생중계를 하고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사실상 받아본 언론 속에서 잘못된 정보 또는 왜곡된 정보 그리고 정말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네.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미디어의 보도를 받아들이시고자 해도 네.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도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네. 얼마나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고 얼마나 언론 플레이가 횡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우리 오창석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여기 현장의 컨트롤타워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요구해서 이를테면 어젯밤에 물속에 담궜다가 유실됐던 로봇 네. 수중 무선 로봇 그리고 그런 것들도 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서 온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바지선 더 침하하기 전에 네. 바지선을 대고 고정시키자라고 하는 요청을 이틀 전부터 했답니다. 근데 아직도 오전 시점까지 바지선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크레인이 네 대나 와 있으니까 네. 크레인으로 선수 부분이라도 더 침하하지 않도록 좀 이걸 잡았죠. 끌어올리면 또 부러질 우려는 있지만 여하튼 네. 더 내려가지 않도록 물 속에서 붙잡아 놓자 이런 요구를 며칠 동안 하셨다는데 제대로 되지 않거나 느림보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벌써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을 속속 저희가 취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재난사고의 경우 현장이지요. 네. 많은 기자분들이 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미디어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현장에
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시급하게 만나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다이버들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국내 언론에는 다이버들이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 네. 그리고 또 피해자 가족 이런 분들이 다 외신에만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그만큼 이제 국내 언론을 믿지 않고 계시기 때문인데, 네. 어렵게 저희가 다이버 두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이버는요, 전 다이빙 강사 출신이고요. 좀 젊으신 분입니다. 뛰어들어야 하는데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적극적인 수색을 관이 막고 있다는 취지로 그야말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VCR이 준비가 됐나요? 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나눈 인터뷰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에 지금 다이빙을 시도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다가 막 돌아오신 전직 다이빙 강사시고요. 봉사단원으로 현재 참여 중이신데 신원을 밝히시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뒷면으로 모셨습니다. 대단히 미남이신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좀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시기가 꺼려지십니까? 아, 협회 피해가 갈까봐 그럽니다. 지금 어렵게 이제 민간단체들 모으고 힘쓰셨는데 어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피해가 갈까봐 제가 이제 공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이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현장에서 상황을 살펴보시다가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언론상에는 민군이 650여 명이 40여 차례 시도를 하고 있었다. 민간인 네. 다이버가 불과 8분 가신 건가요? 총 70명 좀 안 되게 왔을 겁니다. 네. 70명 좀 안 되게 왔는데 현장 근처에 이제 보트에 나머지 인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고 네 개 단체에서 이제 두 명씩 뽑아서 8명만 리포트에 이제 갈아타서 현장에 갔다가 이제 8분만 현장에 갔다가 네. 물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조금 전에 저희가 김동관 씨인가요? 네네. 그 뭐 협회 회장 하시는 분이랑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네. 그분 말씀으로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좀 그분 말씀이랑 좀 다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생명이 이렇게 달려 있고 지금 혹시나 생존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살아있다고 지금, 간주해야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무조건 투입이 됐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상황도 파도가 이 정도 쳐도 물을 내서라도 내려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부터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해경에서는 막은 것이 아니다. 위험한 부분 때문에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각이 달려있습니다. 목숨이. 그런 와중이라면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하고 다소 무리하더라도 물에 내려갔어야만 했다. 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들어갔다가 안 되면은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물에조차 못 들어가고 70명이 보여주기식으로 배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서 대기만 하다가 선생님이 혹시 다이빙에 대해서 예. 모르기 때문에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력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강사 다이버 강사시고? 예예. 예. 전 강사죠. 지금 자격이 더 이상 자격증을 발급 안 하시기 때문에 자격증은 지금 정지됐지만 그렇다고 제 커리어가 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형제, 부모가 저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오늘 좀 처음 민간 잠수부들이 현장에 접근해서 다이빙을 시도하신 거죠? 처음이죠? 아닙니다. 저 어제도 시도는 했었고. 아, 시도는 했었군요. 아,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갔고 그저께도 투입이 됐었고요. 됐었고 그리고 지금 물속에 이제 앙카 작업한 인원이 저희 민간 쪽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데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계속 계셨던 걸로 말씀 들었거든요. 그저께부터 왔습니다. 아, 그저께부터. 예. 꼭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좀 끝으로 해주시죠. 뭐 정부 지금 지원을 해준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 아침도 못 먹고 나가서 지금까지 그냥 배에서 대기만 하고 곰 따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우려고
연락도 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시켜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자꾸 갈수록 지금 사실 생존 매우 기적이 아닌 이상 좀 힘들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야죠. 밤을 새서라도 들어가겠다는 사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카메라를 못 비춰드리는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맺힙니다. 다이버는 지금 물속으로 잠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다이버가 있고요. 저희가 이쪽으로 오면서 부산에 계신 다이버 협회 분들이랑 또 통화를 했어요. 자기들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끝내 안 와서 이쪽에 다이빙 시도조차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과연 구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 정부에 대해서 준엄하게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좀 더 하자면은 정부에서 지금 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배 띄워준 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장비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밥이라도 나오냐? 지금 전부 다 이제 말이 협력이 안 됩니다.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민간은 또 단체가 매우 많을 거 아닙니까? 중간을 모아주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러 방치를 하는 건지. 사실 열악한 가운데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도 저희가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사실 뭐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허공에다가 대고 저희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발뉴스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이 시각 현재 팩트TV로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팩트TV 쪽으로는 조금 저희가 VCR 준비한 동영상 준비한 내용들이 잘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팩트TV 쪽에서 사과를 좀 하시죠. 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송출이 가능하나 현재까지 오디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완벽하지 못해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네.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하튼 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참 많은 그 민간 다이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 현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잠수를 하고 싶은데 무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유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지금 약간의 리스크, 앵커만 있으면 앵커 가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줄 잡고. 네. 근데 그렇게라도 못하게 하는 당국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었고요. 자, 저희가 한쪽 면만 또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지금 저희가 잠수부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환경수중협회라는 곳에서 경부지구 본부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애를 쓰고 있다. 네. 애를 쓰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앵커를 내려서 아무리 조류가 빠르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를 군이 충분한 자기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아쉬움을 피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전반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비판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아, 네.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우리 김제에서 오신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네. 이 동영상이 먼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먼저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5분 정도 되니까요. 함께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수중협회 경북지구본부 예, 예. 맞죠? 박상업 선생님 맞습니까? 예, 예, 경북본부장 백상훈입니다. 아, 백상훈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지금 우리 그 작업 이제 여객선 침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까지 며칠째 지금 현장에 계시죠? 우리가 그 4일째 지금 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예. 사흘, 나흘? 예, 예. 4일째 지금 현장에 예,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계속 계셨는데. 예, 예. 자, 지금 뭐 답답하신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가 다이버분들, 민간 다이버분들 여러분 지금 뵙고 있는데 가장 아쉽고 답답한 게 있다면 어떤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배에 우리가 앙카를 양 사이드를 박아서 줄을 위에서 묶어서 거기 줄을 타고 우리 다이버들이 내려가서 그 인양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배다 그러면 배 밑에다가 예, 배 밑에 여기에서 네. 앙카 걸고 이쪽 배에 앙카 걸고 여기를 앙카를 걸어서 네. 다시 줄을 올려서 묶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수상에서부터 이렇게 비닐로 된 앙카죠?
나일론으로 예, 예, 나일론 나일론 끈이 쭉 이렇게 줄이 개척선이 이렇게 예, 예, 예. 형성이 되는 거네요. 그래가 묶고 네. 이거를 묶는 게 한 줄만 묶는 게 아니고 그 다섯 군데를 네. 예 다섯 군데를 묶고 나면은 네. 30m 거리를 이렇게 해서 묶고 나면은 네. 그게 배 길이가 지금 현재 200m인데 네. 사실 선석하고 이 부분이 지금 한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m씩 간격으로 묶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줄을 타고 네. 예.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구조를 하면은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그럼 앙카가 있으면은 조류가 거세도 내려갈 수 예, 줄을 잡고 내려가니까 예, 거기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세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앙카를 설치하셨으면 되잖아요. 예, 아까 앙카를 우리가 그 8개를 가져가서 지금 현재 3개를 앙카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부위를 우리가 그 앙카 설치했는데 위에다가 부위를 다 떼어놨어요. 떼어놓고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개를 더 설치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군의 그 경찰 특수 구조단들의 또 그 군 병력들이 작업을 하고 계셨군요. 예, 작업을 네.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작업을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같이 그렇게는 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점점 나빠지면서 파도가 많이 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은 군 병력들이 너무나 시간을 지체해서 앵커를 박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경각에 목숨이 달려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원래 이제 그 앙카를 박아서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그 인양 구조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못 돼서 사실 우리 그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을 깨고라도 좀 이렇게 진입을 해야겠다. 이런 지금 사실 그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앞이 시야가 20cm도 안 나옵니다. 20cm도 안 나오다 보니까 위에서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더듬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더듬어서 내려가서 거기서 한 줄 한 줄 층층별로 다시 줄을 다시 옆으로 지금 묶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인양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제일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그 큰 재난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론하기 참 두렵습니다만 몇몇 잠수부들께서는 왜 밤에만 사체가 발견이 되느냐 뭔가 좀 어떤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밤에 사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실 그 지금 현재 3일 4일째 되면은 사체가 사실 부패가 돼서 많이 지금 이제 뜹니다. 이게 이제 공 안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사실 밤에 되면은 조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저 창문이라든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조류를 통해서 지금 사체가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유독 밤에만 그 낮에도 사실 그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조금씩 나오는데 근데 낮에는 조류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사실 밤에 조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아마 그 거기에서 사체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음모설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요. 예, 예. 여하튼 어려운 인터뷰 이렇게 다른 영상 매체 텔레비전에는 인터뷰를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팩트TV와 고발뉴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꼭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피해자분들 생존자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그 실종자 가족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다이버들을 지금 전국에서 방방곡곡에서 오시는데 오셔서 사실 그 한 사람이라도 구출을 하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성과가 없다 이러지만은 사실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시야가 너무 안 나오고 날씨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더욱더 지금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구조를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일 고생하신 우리 민간 다이버신데 또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또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많은 분들 고생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 이 테임 내용을 이쪽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만 봤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지금 다이버들 그 밖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접촉을 했는데 말씀 네. 나누시기를 되게 꺼려하세요. 네. 뭐 조금 전에 민 군이 네. 650명이 무려 650명이 오후 3시 20분 현재 40여 차례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이 아닌 것. 그야말로 여러분들 공중파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KBS와 YTN 뉴스 하고 있는데요. 네. KBS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KBS 뉴스특보를 보더라도 사실 오늘 오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던 거죠. 계속 똑같은 사진, 거의 뭐 똑같은 화면만 나가는 상태고 네. 사실 현장에 나가 있는 부피가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언급되고 있지 않죠.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KBS 뉴스 그렇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네. KBS 뉴스를 보면은 부표가 쓰러져 있어요. 네. 쓰러져 있다는 것은 부표가 개당 35톤 정도의 부력이 있기 때문에 한 30여 개 정도 띄웠을 때 부력이 나름대로 생길 거죠. 수 있다. 그래서 네. 어제 구조당국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더 배를 띄울 수는 없지만 가라앉는 걸 막을 수는 있다. 이렇게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이 35톤짜리 부력을 가진 에어 뭐라 그러죠? 저거 주머니, 공기 주머니가 네, 작용을 하고 있다면 물에 이렇게 고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쯤 물에 잠겨 있어야죠.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KBS에 보면요. 그렇다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거짓말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전 저희가 듣기에 모 케이블 채널에서는 부표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띄울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네,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저는 뭐 멘트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아니, 부표가 물속에 네. 가라앉아 있어야 그게 부력을 유지를 하는 거지. 저 위에 떠 있으면 저게 네. 말 그대로 부표지 공기 주머니가 아니죠. 부력을 그래서 저희가 저 어제 밤부터 계속 그 여러분들 대개는 안 나오지만 이 현장에는 현장 CCTV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를 했는데요. 계속 저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뉴스.com에서 아침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경과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에서는 아직 현장에서 왜 부표가 누워있는지 보고받은 바 없다. 뭐 이런 취지로 그야말로 무슨 뭐 다른 나라 정부에서 오신 네. 분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KBS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YTN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YTN도 사실 크게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 광고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YTN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사실 사고 첫날 화면만 동일하게 반복되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중요한 사건 때마다 또는 중요한 시점 때마다 해경 브리핑을 반복해서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그냥 그대로 비판적 없이 무비판적 수용을 하고 있고 또 일방적인 또 마녀사냥으로 선장에 대한 수사 그런 부분으로 눈돌리기 시작. 마녀사냥이라고 보기는 물론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또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 그렇죠. 그런 컨센서스 같은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대형 재난사고는 바로 현장에 피해자 구조, 그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그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사고 경위라든가 구속수사, 그건 후단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지금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그 꺼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왜 무너졌는지 그 뭐 구속수사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타겟화 해가지고 한 사람을 마녀사냥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을 타겟화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문제를 시선을 회피시키는 거죠. 네. 저희는 그렇게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YTN 뭐 보도 그렇고요. 다른 보도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곧 피해자들이 언론으로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랑만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테이블 위에 편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내 개인의 입장이 전체 가족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조심스럽다. 이런 취지로 편지를 보내고 계신데, 여하튼 언론을 국내 언론은 상대하지 않고 계시죠. 주로 네. 주로 외신들만 네. 상대하고 있죠. 우리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보내줄 수 있는 네. 그런 방송만 보내겠다. 그런 방송 앞에서만 인터뷰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래서 실제 여기 현장에는 이거 팽목 항해만 해도 한 400명 정도의 국내 기자들이 와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해외 뭐 BBC, CNN, 네, NPR, 네. CCTV, 알자지라 방송도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외신들만 사실 살판이 났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방송 환경 가지고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피해자 가족들도 네. 조만간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과 진실을 나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전 저희가 두 분의 잠수부 인터뷰 어렵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저희 일부에서는 네. 이종진 네. 알파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 이종인 알파 잠수 대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여하튼 현장에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얌체 다이버 조직들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 사실인지 여부를 제보자 네. 요즘 많은 트위터리언들이 내려와 계신데, 제보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동행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VCR 준비됐나요? 네. 과연 어떤 얌체, 여러분들 종달새의 비밀 여기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력을 유지하는 원리가 아니 그건 됐어요. 이미 그 정도 설명이 됐어요. 들어가는 만큼 부력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제가 이렇게 해서 누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부력 역할밖에 못한다. 부력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죠. 거의 그냥 위치가 어딘지만 알려주는 역할을 네. 이게 잘 들어가는 만큼 되는 건지 국민들을 지금 갖고 완전히 죽이고 보신 것과 같습니다. 정말 뭐 제복을 입은 분들이라 저희가 근처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뭐 또 뭐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할 것 같죠. 저희는 합니다. 정말 얌체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금 다이빙 나간 일반 민간 다이버 단체의 플래카드 위에 자기네 거 다 걸어놓고, 그분들은 다이빙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지휘소에 지휘소. 그래서 와서 항의하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아, 정말 종달새의 비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바로 여기가 팽목항 바로 옆입니다. 가장 옆이기 때문에 지금 뱃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런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열악한 장비 가지고 도저히 힘에 붙여서 우리 팩트TV 고발뉴스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 공중파 케이블 보셔가지고는 이 사태 진실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는 걸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좀 와서 이틀 동안 취재하면서 느낀 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몇 가지 네. 정리가 된다면 네. 일단은 역시나 피해자 목소리가 전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라는 면에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하나가 파생되는 게 네. 언론이나 왜곡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일단 보도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더라도 비판적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댁에서 뉴스 보시다 보면은 피해자들이 뭔가 얘기할 때 그 오디오가 안 들리죠. 그렇죠. 과거에 신경민 앵커가 12월 31일 날 MB정부 때죠. 뉴스를 진행하다가 보신각쪽 타종 실황을 중계하는데 그때 꺼버렸어요. 현장음을. MB 뭐 물러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그거는 명백한 현실 조작 개입입니다. 네. 지금 이곳의 목소리, 국민들 가장 대한민국 오늘 이 시점에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현장의 언론인데 단 한 곳도 생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 하신 말씀들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네.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떳떳하다고? 모두 이민 가겠다. 그 전에 5일까지 결과가 없으면 청와대 몰려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단 한 군데도 기사화된 것도 없고 그걸 생중계한 것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혹시 VCR 준비가 됐나요? 네, 지금 뭐 다소 시청하시는데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KBS 뉴스 특보 뭐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누워있는 부표가 둥둥 떠 있습니다. 전혀 네.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게 부표의 원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표라는 게 이 부표가 네. 물에 들어가는 만큼 부력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부력을 유지하는 건데 아르키메데스 떠 있는 원리. 거니까 네. 저거는 그 공기 주머니가 아니라 배를 그 부력을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표시만 하고 있는 거죠. 표시만 그렇죠. 표시만 하고 있는 거죠. 저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부 언론에서는 제 역할을 하고 네, 있다라고 부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했던 뭐 28개, 30개, 뭐 35개 뭐 이 정도의 부력 주머니를 더 띄운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작동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저런 엉터리 보도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표와 관련해서 저희가 밤새 제작한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직접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됐으면 함께 보시죠.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를 지탱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역할을 그것도 약간 아니? 있고 앞머리 부분 아, 배를 표시하고 좀 지탱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걸 아, 보도에서요? 자, 여러분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좀 직접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모두 다 이런 글들만 보내오시네요.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의 왜곡이 너무 심해서 불신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신 인터뷰에는 거부감이 없고요. 실종자 가족분들 개인 의견이 다수 의견을 대변하면 안 된다 해서 정중하게 팩트TV와 고발뉴스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인터뷰 거절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아버님께서 저희와 인터뷰를 약속하셨다가 인터뷰 도저히 할 수 없겠다 해서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뭐 오전에도 일부에서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위에 볼까요? 네네. 자상한 편이 아닌 아빠였다. 일 때문에 15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데 수학여행 다녀온다길래 따뜻하게 말해주지도 못했는데 마지막 수학여행이 됐다. 시신이라도 빨리 수습해 따뜻한 곳에 묻어주고 싶은데 정부가 그것마저 방해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 언론도 약속한 듯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 정부마저 제대로 된 구조 의지를 보이지 않아 가족들이 매우 화가 난 상태다.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 아프다. 이런 아버님이 인터뷰 대신 편지를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제한된 시간이라서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볼 수 없었는데 우리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시민분 정구환 선생님 잠깐 어떻게 또 피해자들과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셨어요 여기에? 방송을 보다가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사고지만은 그래도 뭐 희생자가 3명 정도 했을 때 아 다행이다. 대부분 교체됐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조금 지나면서 그 화면을 보니까 그 갑판 주위에 있는 저기들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전혀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지켜보니까 뭐 좀 있다가 자꾸 방송이 바뀌고요. 네. 숫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같이 울었을 겁니다요. 지금 속속 이곳 핵목항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계세요. 그냥 도저히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실
전 국민적인 고통을 같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내 자식 남의 자식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장에서 우리 피해자분들을 만나시면서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요? 뭐 이분들이 지금 그 정부에 뭐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그 자기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제대로 수용이 안 되고 뭐 지금도 별로 변한 게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구를 하면은 그때 좀 힘을 내는 듯이 좀 뭐 조명탄 몇 발 좀 도와주고 그 집어등 그 저기 안 왔을 경우에는 24시간 써야 되잖아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때까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자기들 돈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정부 세금으로 하는 거지. 다 안타깝더라고요. 어저께 저녁에 그 저녁부터 계속 이제 피해자 가족들하고 저는 와서 이제 대화도 좀 하고 같이 뭐 아픈 나는 위해서요. 많이 들어봤는데 참 이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구다 별로 뭐 무전기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해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약간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워낙 시간이 지체되면서 차도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분들도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이제 민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당장 더 그 침하되지 않도록 좀 붙들어 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좀 다른 방법 그러다 깨지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런 토론을 이게 무슨 뭐 공학적인 토론인데요. 네. 이걸 왜 피해자 가족들이 해야 됩니까? 책임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이런 유사시에 해결하라고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건데 네. 전혀 이곳에 책임 있는 전문가와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해달라는 것만 하루 이틀 사흘 심지어 그것도 그냥 느림보로 겨우 뭐 해주듯이 네. 책임을 피해자들이 한 거죠. 너무나 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지금 JTBC 어제 보도 보면은 네.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 사태 이후에 그런 구조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한 2천억 가까이 돈을 써가지고 그건 왜 이번에 쓰지 못하고 있답니까? 일단 천안함 사태 이후에 사실 해군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수상 구조함보다 두 배의 속력을 가진 통영함을 이제 출항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해군에 인도가 됐는데 그것을 전력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훈련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현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첫 이제 훈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항을 하지 못한다. 전력화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한 번도 칼을 만들어 놓고 써본 적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네.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저희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그야말로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나 부모는 무슨 짓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과 인프라와 조직을 총동원해서 오직 하나 생존자 구출에 힘써야 될 텐데 지금 이를테면 그 여러 가지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CCTV라든가 벨 네. 이런 현장에서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비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종인 대표가 말했었던 다이빙 벨도 지금 현재 전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정부 측에서 요청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이빙 벨 같은 경우는 이종인 대표가 만든 거고 수상 밑으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만들어서 20시간 연속 최대 20시간 연속으로 이제 훈련할 수 있고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측 요청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게 이틀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이 사람의 논란 신빙성은 문제를 정부가 제일 먼저 검증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어떤 장비라도 정비가 들어와서 정부가 들어와서 현재 상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 이종인 대표가 천안함 늑장 구조로 인해서 참사가 더 커졌다 네. 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침죄가 걸려서 이번 일에 동원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뭐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 워낙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국민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원봉사를 위해서 이곳 현장에 내려와 계신 시민분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도 계속 이쪽으로 내려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속 줄을 이 여기 현장에 지금 자원봉사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때요? 자원봉사는 여러 그 자원봉사 네.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네. 부족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원봉사를 뭐 접수하는 그런 데도 없는 것 같고 잘지도 못하고. 체육관 쪽은 어때요? 체육관도 현재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현상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빨리 구조만 하면 될 텐데. 네. 아 벌써. 온 국민은 뭉치고 있는데 정부만 지휘 체계가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체육관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체육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림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현재 체육관에도 준비하면 넘겨주시고요. 네. 체육관에도 저희 팩트TV 중계팀 한 대가 나가 있거든요. 네. 카메라 한 대가 있는데 지금 만약 화면을 연결해 주시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네. 오늘 낮에 있었던 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난 피해자 가족 측에서 청와대로 가겠다. 직접 말하겠다. 왜 있는 가용 전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우리 요구들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외신들 앞에서만 얘기할 수 있게 만드느냐. 우리 어떻게 당신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청와대로 가겠다. 청와대로 가겠다는 네. 말씀들이 팽목항에도 우리 피해자분들이 한 500분 정도 계시고 네. 체육관에는 2-3천 분 정도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네.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을 못 갖겠다. 청와대 가서 그냥 이판사판 정리를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지금 당장 구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성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러분들 뭐 신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위기관리 시험대가 될 것이다. 능력 시험대가 될 것이다. 지금 12.19 부정선거로 인해서 집권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요구 그야말로 무시하고 있지요. 네. 그 와중에 더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간첩 증거 조작까지 했습니다. 정말 국기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네.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국정원장 또는 그 밑에 있는 이상급들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자 좋습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인데 그럼 위기관리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위기관리 시험대에 올랐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네. 저희가 이틀 동안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시험 빵점입니다. 빵점. 자, 뭐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오늘 오전에 또 체육관에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다고요. 오전에요? 네. 어떤? 뭐 케이블사에서 뭐 절도 사건이 있었어요. 아, 케이블 사건. 사실 어제 새벽에 어제 저녁 오늘 새벽이요. 네. 어제 저녁 10시 40분에 그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로 이제 새벽에 이제 해경 측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 동승을 해서 고속단정을 타고 이제 현장에 나갔는데요. 그때 수중 카메라 두 대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방송사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두 대 카메라 중 한 대가 갑자기 이제 편집을 해서 화면을 보여주겠다라고 PD에게 넘겼는데 그 자칭 PD였던 거죠. 그 자료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갑자기. 그래서 가뜩이나 언론 플레이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언론에 네. 실망하고 있던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들 다 쫓아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후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일이 비표를 나눠주고 이제 뭐 관리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특정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되겠죠. 국민의 지금, 생명을 담보로 네. 절대 이런 특정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뭐 지금 실망스러운 특정 보도 저희가 계속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MBC의 뭐 보험 운운하던 보도 네. 그런가 하면 JTBC의 어린아이 살아온 우리 학생한테 친구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가 하면 또 있었죠. 네, 많은 언론들이 있었는데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침몰로 유명해진 배가 뭐가 있느냐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타닉호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경마 중계하듯이 네. 거의 즐기듯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 가장 우리 그 피해자 가족들이 우려하는 거 언론에 대해서는 뭐 거의 환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악화되는 거죠. 손도 못 써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계속 이렇게 밝히지 않고 모든 거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공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게 피해자들이 계속 지금 항의하고 있고요. 뭐 전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보니까요. 뭐 모든 언론 같은 것도 뭐 피해자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다 자른다. 뭐 기자분 아는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위에서 올라가면은 위층에서 위쪽에서 조금 정권에 조금 위협이 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분노를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뭐 야당 대표라도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하면 좀 힘이 될 텐데 안철수 씨 그분이라도요 가서 한 일주일이라도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면 힘이 될 텐데. 정치인들 오는 거는 글쎄요 좀 더 다르게 생각하시는 근데 힘이 없더라고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벌써 저희가 50분이 지났네요. 저희가 좀 나름대로 이쪽 취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저희가 저희만의 진실, 공중파와 케이블에서 여러분들 접하실 수 없는 언론 플레이에 열중하고 있는 제도권, 박근혜 정권 하에 그야말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매체들에서는 보실 수 없는 그런 뉴스만을 엄선해서 제한된 상황 속에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서서히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전혀 피해자 가족과 정부 측 컨트롤 타워 간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있는 보도 자료마저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진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됐다라는 것 두 가지 저는 맹점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와서 제일 크게 느끼신 점 어떤 점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다는 거죠. 여기 와서요. 느낀 게요. 여기 있으면서도 뭐 자꾸 이 지금 실종된 가족들, 실종된 분들 생각하면 자꾸 눈물도 나고요. 참 어떻게 뭐 답답합니다. 뭐 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사실 이런 정권 선생님, 그냥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일개 시민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바로 국민이고 국가인 그런 우리 헌법 정신을 믿기에 이런 열악한 상황일수록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있는 언론들 점점 현장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최대한 저희 비판의식을 가지고 매체 뉴스를 접하려고 해도 사실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열악한 가운데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를테면 오늘 오후에도 지금 다이버들이 이제 물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곳의 피해자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가장 기본적인 장비 뭐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여주던가 아니면 아주 간단합니다. 민간 업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마에다가 실시간 중계가 되는 CCTV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민주사회 기본 질서입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실히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또 열심히 이제 어둠이 내리고 있는데요. 발로 뛰어서 네. 잠시 뒤에 팩트TV와 고발뉴스가 진도 사고 현장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뉴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